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대전사에서 시작해 주왕계곡을 따라 용추, 절구, 용연폭포를 차례로 마주한 후 내원마을을 거쳐 감해봉 정상에 오른 뒤 했습니다! 예! 절골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주왕산은 1976년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암봉과 수려한 계곡을 간직하고 있어 영남 제1의 명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짜잔, 멋있죠? 여기가 정성의 주산지입니다. 아, 야, 여기에요? 네, 아, 이때 마침 또 물안개도 피어오르고. 야. 네, 청송에서도 명소로 손꼽히는 곳, 주산지. 길이 200m에 너비 100m 규모의 아담한 호수인데요. 주산지 주변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전망대에서 보면 또 다른 또 아름다움이 보일 겁니다. 아이고. 와. 어우. 야, 진짜 서프라이즈네요. 네. 와. 고목들과 물안개의 조화. 특히 이곳 주산지를 와. 더욱 신비롭게 하는 건 물에 잠겨 있는 바로 이 왕버들. 천연기념물 제330호. 귀여운 포식자 수달부터 맑고 투명한 물속에서 누니는 거대한 잉어들, 다람쥐, 솔부엉이 등 다양한 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야, 저희 따라오는 거 보세요. 어, 그만 따라와. 진짜. 가지 마, 범준 씨, 이거야. 자, 주왕산으로 가시죠. 예. 깊어가는 이 가을, 단풍으로 물든 주산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야, 진짜 멋있는데. 초입길이잖아요. 네, 초입길이죠. 우측 계곡이 이제 주방천 계곡이고요. 아, 주방천 계곡이요? 네. 와, 계곡물 보세요. 깨끗하죠. 특히 여기 또 봄 되면 그 네. 수달래가 아주 멋지게 예쁘게 피는 아. 곳입니다. 대전사에서 용추폭포까지는 약 2.2km,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양옆으로 다양한 귀한 괴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여기서. 야. 이야, 멋있죠? 이 바위는 무슨 바위예요, 이게? 주왕산의 명소 중 하나인 그 시루봉 얼굴 바위예요. 산세가 돌로 병풍을 친 것 같다고 하여 석병산이라 불렸던 주왕산. 7천만 년 전에 용암이 굳어 생긴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협곡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요? 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거기는. 네네. 한국의 그랜드 와. 캐니언으로 꼽히는 용추 협곡. 예로부터 청학동이라 불리며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던 곳이며 협곡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신선 세계에 발을 딛는 듯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산이 있었나? 주왕산이 자랑하는 그 세 개 폭포가 있어요. 네. 그 폭포 중에 하나인 첫 번째 폭포 만납니다. 용추 폭포. 아, 여기도 용추 폭포예요. 네. 안으로 조금 더 들어서자 용꼬리에 해당하는 폭포라는 뜻의 용추 폭포가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총 3단으로 이루어진 용추 폭포. 협곡 속에 자리한 눈부신 비경입니다. 굽이굽이 산세만큼 이야기도 볼거리도 많은 주왕산. 용추폭포에서 1.3k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폭포가 있는데요. 가운데가 움푹 파인 절구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절구폭포. 마지막 세 번째 용연폭포는 용이 논이는 연못이란 뜻으로 주왕산 폭포 중 가장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걸작품과 마주했다면 이제 감해봉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차례. 야, 오, 단풍 색깔 보세요. 예쁘네요. 야, 진짜 예쁘네. 야, 이제 능선길만 가면 이제 거의 정상이다는 거죠, 그죠? 좀 이르고요. 능선에서 약간의 오르막 길을 좀 둘러가면 네. 감해봉 정상입니다. 감해봉 정상을 0.5km 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사과와 주산지에 이어
가을이 선물한 최고의 보석을 만났습니다. 올라오니까 단풍들이, 야 진짜 이쁘구나. 오, 이거 색깔 이쁜 거 봐, 진짜. 와. 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거 보러 온 건데. 이런 색깔, 나 너무 좋아. 와, 이거, 여기 위에 봐요. 네. 와, 이 레드와 옐로우의 조화가 거의 진짜 이쁘네. 제대로 물들었네요. 야.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주황산의 가을 풍경이 바로 그것인데요. 감회봉 올라오는 코스, 마지막 코스가 좀 험난했습니다. 자, 주황산. 감회봉. 정상에 도착하기 전. 야. 드디어 감회봉 정상입니다. 야. 멋지게. 펼쳐집니다. 야.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풍경. 힘들었던 오르막의 기억이 사라질 정도로 오늘도 아름다운 절경을 말없이 내어주니 모든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갑니다.